댓글 보세요. 환자분 동의안에 증례 좀 보는데요. 환자분은 당뇨가 있어서 절단도 하셨고 여기는 아직 에스카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얼써가 있던 부위인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위 이제 겉에 마진이 일어나면 걸리면서 갑자기 또 딱 떨어지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이제 발톱깎이로 깎아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발톱 모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발톱이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휘어요. 그럼 양말 신을 때, 신발 신을 때 걸려요. 그러다가 걸려가고 발톱이 탁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그 뭐지 절삭기나 아니면은 그 정원 관리용 가위로 자를 수도 없고, 잘못하면 또 피부 다치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가락이 죽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환자분 보신 김에 이제 언젠가 만들어야 됐다.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발톱깎이로 깎아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 근데 이게 일반 발톱깎이로는 불가능하고, 요거. 여기 이렇게 보자면, 여기 이제 봉과 뇌를 정형외과 제가 환자분들, 한테 쓰려고 그때 한 10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산 건데, 요게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보통 때는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고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벌어지면,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찾아본 것 중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초대형 발톱깎이를 치면 가격이 뭐 몇천원에서 뭐 만 얼마 있는데, 저는 그때 10개 하나당 5천원씩 주고 산 것 같아요. 10개를. 그래서 암만 두꺼운 발톱 무좀도 다 안전하게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오래돼서 발톱 무좀 두껍게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당뇨와 관계없이 발톱 무좀 두껍게 있으신 분들은 집에 이거 한두 개씩 구매해놓으셔서 안전하게 발톱 관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은 환자분이 동의하셔서 해드립니다. 환자분은